มาฟังหรือว่าในการเล่นละครต่างๆนานา내가오늘향하는곳은이미수많은히트작을양산했던라오스의비엔티안나쁘지않아방콕에서비엔티안와타이국제공항까지는약1시간거리아직까지특별히볼게없으니그냥4배속으로건너뛸까해그동안에어아시아승무원의발군의미모와밝은미소에만족감을느껴왔기에이번여행도에어아시아와함께했지하지만차라리앞사람이내카메라를가방으로가린게신의한수가아닐까생각해지난번라오항공에서는1시간거리라도샌드위치를기내식으로제공했는데여기는얄짤없다눈좀붙일새도없이비엔티안와타이국제공항에도착눈앞에보이는건물이여객터미널안전을위해짧은거리라도버스로이동해야하지항상그러하듯이번여행의목적또한질척거리는여자들때문에지친심신을달래고자함이야와타이국제공항은시외버스터미널수준이지만어엿한국제공항으로11개의항공사가노선을운영중이지신고있던에어맥스의에어가펑크나는바람에높이가안맞아살짝절뚝거리는느낌인점양해바래이웃나라태국의많은부분종속된친태국가라오스태국바투와도문제없이환전가능하지유심칩구입을위해다가가자갑자기얼굴에홍조를띠며긴장한표정을짓는여직원목이타겠지하지만그녀의기대와는달리옆에동료에게다가가말을걸며허를찌른미노스다급해진그녀는벌떡일어서더니동료의나와바리까지침범하며나와의접촉을시도하지만공격적인마음가짐과는달리쑥스러워서내얼굴도제대로쳐다보지못하는그녀안보는척하면서도본능적으로내쪽으로향한그녀의동공은그짧은찰나에나의온몸을스캐닝하는데소기의목적을달성한그녀는가쁜숨을애써가다듬고다시자리에앉아본업에열중하기시작했어중고등학교때느꼈던복숭아빛순수한사랑이후실로오랜만에그녀에게찾아온풋풋한감정하지만그녀가근무하는이곳은수많은사람들이다음만남을기약하며이별을하는터미널유심칩이개통되는순간우리의운명은정해진상황이지따라서그녀에게다가가길주저하는나와이런나의마음을헤아렸는지묵묵히일에만전념하는속깊은그녀하지만그녀의마음가짐과는달리이따금찾아오는서러움에흘러내리는눈물은어쩔수없는듯해인연이닿는다면다시만나겠지부디그때까지행복하길바란다유심칩소녀의절절한수뇌볼을뒤로한채기본요금7000원짜리창렬한택시를타고호텔로향한미노스여자로부터의자유를위해찾은라오스시작부터자꾸꼬일것같은기분이야그저바라보기만해도절로미소가나올정도인가뭐의도치는않았지만그들에게가뭄의단비같은활력을주었다면그걸로된거야아고다를통해운좋게구한가성비좋은하루3만원짜리4성급호텔이곳대부분호텔들의잠금방식인주렁주렁열쇠가아닌키카드형식이지혼자와도되는데굳이작정하고짐을운반해주는벨보이그냥보내기뭐해서팁으로2만킵주었어주제는순수한반문화탐방이라해놓고아직도제자리에서맴도는데이터도둑미노스도착해서무작정밤이될때까지자빠져자기보다는주변을둘러봐야하는거아니겠어사실비엔티안은대낮에는사람도안보이고할것도없는지루하고재미없는동네지브리를보면몸을사리는상남자미노스괴롭히는장면을보고뭐라하고싶었지만3대1
원펀치 쓰리강냉이. 아무리 꼬맹이들이라도 쪽수가 딸리니 이런 장소는 얼른 피하는 게 상책이야. 살짝 쫄았는지 식은땀이 흐르고 있어. 다시 호텔로 돌아가서 해가 저물 때까지 기다려보자. 잠깐만 눈을 붙인다 생각하고 누웠는데 3시간을 자빠지자고 일어나니 이미 시간은 저녁 8시. 호텔 뒤편에 위치한 식당에서 간단히 요기를 하러 왔는데 나름 라이브 음악도 흐르고 있어. 거기에다 바로 옆에는 나이트까지. 기대도 안 했는데 일타상 피구만. 멀씨가 식당도 하면서 아래층에는 가라오케도 운영하고 있어.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바 순이들도 이곳 식당에서 시간을 때우면서 친구를 기다리는 듯해. 그럼 잠도 깰 겸 슬슬 올라가서 이곳 라이브 식당의 바이브를 느껴보자. 겉보기와는 다르게 계단을 오를수록 드러나는 실루엣에 식당의 규모가 엄청남을 실감하게 되었지. 하지만 그 규모에 비해 턱없이 비어있는 테이블, 한바탕 스캐닝을 마치고 밀려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지. 아이씨, 그냥 집에 갈까. 음식 종류도 라오스 태국 음식을 비롯해 서양식까지 가짓수가 상당했지. 구성진 목소리의 여성 보컬. 가수가 뭐 노래만 잘 부르면 되니 굳이 미모는 언급하지 않을게. 이 와중에 범상치 않은 손놀림을 보이는 웨이터. 나름 휴지끈이 긴 듯한 포스를 풍겼지. 혼자 왔는데 프로모션이라고 칼스버그 4+1 메뉴를 추천하는 여직원. 나름 가격도 합리적이고 당연히 330ml 5개인 줄 알고 거침없이 주문했지. 가격은 병당 12,000킵으로 한국 돈으로 대략 1,500원? 무엇보다 이렇게 주문해야 그녀가 계속 술을 따라줄 거란 기대감이 더 컸기 때문이야. 드디어 도착한 칼스버그 맥주 4+1 프로모션. 근데 사이즈가 660ml 대용량. 그래도 기대했던 대로 그녀가 계속 내 곁을 지키며 시중을 들어주니 그걸로 된 거야. 술이 좀 들어가고 음악이 흐르니 기분이 업된 미노스. 어이 주모, 막걸리 한 사발 더 내와봐. 에라이씨. 술이 이렇게 많이 나올지 모르고 식사 겸 안주로 간만에 스파게티와 생선 요리를 시켰어. 두 개에서 약 6,500원. 9시를 지나니 슬슬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 하지만 테이블이 워낙에 많다 보니 내 반경 5m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 또한 나한테 영업질한 여직원은 온데간데 없고 까칠한 수염의 남직원이 시중을 들고 있어. 내 마음도 까칠해지고 있어. 바로 앞에서 들리는 여자들의 수다소리에 고개를 드니 설거지 끝내고 마실라온 아지매들. 겸연쩍은 마음에 들었던 고개를 다시 숙이려는 찰나 등장하는 여직원. 여자를 멀리하고 명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함이 이번 여행의 주된 목적. 하지만 초반 마음가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고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보란듯이 맥주를 원샷하고 테이블에 쾅 내려놓았지. 나이스 컵 차이. 오랜 외도를 끝내고 다시 나에게 돌아온 조강지처. 그래, 예전 일은 잊고 다시 시작해보자. 하지만 반가운 것도 잠시. 또다시 외간 남자에게 눈 돌아가서는 나를 홀로 남기고 사라지는데.